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기선입니다. 예, 오늘 또, 지옥 시리즈, 3탄을 나가겠습니다. 이 두 분이 다 그 지옥을 거쳐 나오신 분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때는 스스로가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여성분들입니다. 북한 교화소에서 여성으로서 어떻게 치열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분들이 들으시면 야 저것도 나라야 그 말이야 저절로 숨겨 나올 겁니다. 그래서 3탄을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얘기하던 도중에 딸보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감옥에서만 쓰는 용어인가? 교화소에서만. 그렇죠. 자기 먼저 얘기해 봐. 언니 먼저 이야기해. 딸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왜 딸보라고 붙인지 잘 모르겠는데 교화소에서는 필수였어요. 딸보. 네, 딸보가 진입반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도 거기는 뭐나 다 필요하니까 비누 가루 요만한 거라도 다 필요하니까 근데 그걸 어디다 놓고 다녀? 내 몸과 아까 도적 맞추면 안 되니까 내 몸. 감옥 안에서도 손으로 채워. 엄청 세요. 도둑이라는 게 완전 느끼 차요. 깜짝할 사이에 네. 없어지는데. 맞아요. 신발도 신발장에다 못 놓고 메고 잔다니까. 네. 신발이 있긴 있었어? 집에서 면회 올 때. 면회 올 때 데려. 솔직히 만약에 청주에 교도소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면회 간 적이 있는데 난 천국인 줄 알았어, 천국.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건물이 너무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그 지나가는 직원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했거든요. 그 군복 입었더라고. 그러니까 사진 찍어달라고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아래가 머리부터 아래가 막 이렇게 막 정신 좀 나갔나 해서 그래서 내가 바랬지. 사실은 내가 북한에서 탈북했다 배고파서 북송되었다가 탈북했다가 북송되어서 감옥에 갔던 사람인데 그래서 정거리라는 감옥에 가 있었다. 근데 내가 오늘 일이 있어 여기로 왔는데 여기 너무 천국 같다.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이 나서 사진 좀 찍어달라니까 이제 이해돼가지고 뭐 예쁘게 살아 그러면서 찍었는데 이만해도 그 지역 안에서 죽어서 나갔을 사람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면회 하루 나한테 걔는 막 머리도 다 이만큼 끼고 이게 핀친 다 곱고 예쁘게 하고 옷도 다 교정복이라 입고 나왔는데 단체복 다 입고 나고 걔네는 북한 교수 절대 단체복도 없으며 보급 절대 신발도 없지. 근데 이 딸보가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도적 맞추기 쉬운 건 지옥인가 변한 사람 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 몸 가까이 두느라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쓰니까 그 때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딸보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비누 칫솔 치약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다 여자들이니까 뭐 이제 그 생리는 안 하지만 뭐 이제 뭐 아지청 같은 게 막 되잖아요. 그런 것들 뭐 팬티 씻어야 될 것들 꼬깃꼬깃 그 안에다 넣었다가 이제 같이라면 간수가 시처라는 시간에 시쳐야 되니까 항상 내 몸 가까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게 날부 안에다 베개 다 들어가지. 감옥에서 이건 어떻게 하고 매일 하오? 매일은 못하지. 그러니까 언니네는 그 밖에 나가 씻으니까 딸보가 있었구나. 우리는 그런 딸보는 그런 게 없고 우리는 다 안에서 씻고 이렇게 안에서 씻고 밖에서 씻는 거 없었어요. 우리는 이 언니처럼 그 자기가 딸로 자기가 딱 모아놓는 거 애용 그런 건 있었어요. 딸로 모아놓고 극소비품. 예, 극소비품. 완전히 그 비누조각 남들이 쓰는 비누조각 그런 걸 이렇게 조그만 거, 요만한 것도 정말 귀중했어요. 요만큼 조그만 것도 뭐 그걸 다 모아놓고, 그다음에 그 가루비누도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그다음에 뭐 떡덩이, 뭐 떡덩어리 같은 거 그런 것도 면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면회 나갔다 오는 사람들 그 비누고 떡이고 막 섞어요. 예, 막 섞어요, 막 섞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 한 군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꽂혀놓고, 내 집 바닥에다 꽁기꽁기 싸가지고서는 입금을 했어요. 네, 배우고 자고 잊어먹을까봐. 일할 때도 입혀놓고. 예. 그럼 감옥 안에서 서로 도적질하면 때리나? 맞죠. 누가 교도관한테 제기하면 신고 보고하면 얻어맞고. 죄수들은 안 때리나? 죄수들은 안 때려. 죄수들은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예. 없는데 그 간수들은 때려요. 때려요. 안 때리고 그 때린다는 자체는 우리를 이렇게 사람이라고 안 취급하니까 때리는 예. 거예요. 짐승이라고 생각. 계급적으로 얘네는 아주 이렇게 처벌 받아야 되고. 적대 계급이고 이렇게 되지. 알바나도. 누가 하나 이제 의견 부릴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손은 무시로 손이 오는 거지 발도 무시로 막 나가고. 그러면 칫솔질은 며칠에 한 번씩 했나? 칫솔질은 내가 이제 신입반에 있을 때는 뭐
그 뭐,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한것 같고, 뭐지, 공식적으로 이제 본반에 나갔을 때는, 뭐, 여름에 갔을 때는 뭐지,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겨울에,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기 전거리가 백두산의 절반이잖아요. 그럼, 해발이 높다 그 그렇죠. 소리지. 그 강이 딱 올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으니까 막 냄새 나서.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매일 세수는 했나? 아, 못하지. 이빨 못 닦는데. 그러니까, 물을 물이 아 만나야 감옥에 아예 이빨이 안 들어오니까. 닿지. 개천기 와서는 세수는 했어요. 세수는 물은 많이 못 쓰고, 한 사람당에 한 식기, 식기. 한 예, 식기씩. 한 식기, 그걸로 이거 하고, 예, 이거 하고. 이빨 닦고 세수해야 돼요, 이거 그걸로. 북한의 그 모델인, 아, 견학 대상이니까. 견학대상 교화서가 그대, 그대가 그 교화서에 있을 때 외국인들 와본 적이 있나? 없어요. 없으니까 국거리 됐구먼. 외국인들 온 다음부터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겠는데. 아, 그 다음에 이제 뭐요? 한다. 그러니까 모욕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때 진입반에서 본방전방대 왔을 때 겨울이었거든요. 교화서 신입반 갔을 때. 신입반에서 본방으로 간다. 그 네, 소리지. 진입반에서 교화서에서 뭐 해야 되는 규칙들, 하지 다 말아야 되는 것들 숙련시키고. 다한달 동안 숙지시키고 다른 반에 이제 전방시켜 보냈는데. 근데 얼었어. 담임선생이 사택에서 도끼들을 가져서 한 겨자에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머리 감고 몸시철에. 그래서 조장들이 도끼 들고 이게 얼음을 그건 무슨 깠어. 강이요? 강. 정거리 강이지. 정거리가. 네, 정거리 있는 그 작은 첫 내천인데. 내천. 네. 얼음 많이 얼었어. 이렇게 얼었는데. 하여튼 씻기니까 그 씻기 씻으려고 몸부림치는 짐승들이니까 이만한 것도 다 깼어. 깼어. 다닥다닥 거기서 머리 감대잖아. 한 35도 되는 것 같아요, 영하. 영하. 이게, 비눗물도 거품이 안 나요. 이렇게 틀어박고 막 씻는데, 머리를 뺐는데, 물에서 있잖아. 얼굴이 거드름이 바로 딱 쥐고, 머리가 내몸 꼭대기에 붙어 있는지, 어쨌는지 생각이 안 나. 얼벌벌 아니고. 야, 내 살아있니? 그니까, 입이 말하는 것과 살아있는 것 같아. 야, 그거 빨리 비누 칠해라. 칠해지냐, 이 거드름이 샜는데, 물 안에다 이렇게 엮고, 손도 너무 차니까, 이렇게, 이게 더워야 거품이 아, 나잖아요. 어지간히 온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뭐, 집에서 매년 와가지고, 뭐, 정어리 비누 같은 거, 무슨 비누 같은 쪽이 없으니까, 가루비누, 중국에서 나온 가루비누 있잖아. 이만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벼. 그러니까, 형식이 내가 오늘 씻는구나, 머리. 이거 형식이지. 막 이렇게 씻어요. 씻고, 그 다음에, 부들부들부들부들 떨면서, 그 불집혀, 또, 저마다 불 집혀놨어요. 온다고. 어려 죽을까 봐. 다 20명 남아 거기다 다이 머리를 들이미고서 그리고 이제 씻는 거지. 바이디 같은 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닦고 다 닦지. 그냥 슬프다. 그 머리 바람이 싱싱 부니까 그 모닥불이 올라오는데 이게 마르지 않는 거야. 이게 여기로 물이 찬물이 막 등으로 막 이렇게 내려오고 그쭉 내려 발 밑으로 막쫙 내려오고 빨리 하는 요령이 있는가? 있지. 그러니까 씻는 시간을 많이 안 줘요. 그 길어야 15분이거든요. 15분 동안에. 15분 동안에 씻어야 맞아요, 그 되니까, 시간. 그 담임 간수가 아침에 이렇게 출력해서 나갈 때, 오늘은 우리 다 씻는다. 그 전날에 얘기하면, 아침에 이것도 씻자지, 이것도 씻자지. 딸거에 잔뜩 쳐놓어요. 그리고 불로가 이렇게 나가거든. 나가는데 이제, 그 일하는 강 지나서 일하는 데를 막 가면서, 이제 여기서 씻게 할 건데, 동선을 지금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디로 빨리 달아가가지고 어떻게 빨래를 씻어야 되고 이렇게 막 생각해야 되거든요. 짧은 시간에 강에 그렇죠. 접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5분 동안에 다 해야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정신이 딱 끝났어요. 끝나고 여기서 15분 동안 씻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몸들이 이게 지금 대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지금 또 강해진 거지. 15분 동안 이 딸부 안에 이 딸부 안에 내 아까 치약 칫솔 어디 있지? 그 가루비는 어디 있지?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서 비료를 이제 뭐 북한에 보냈다 하더라고. 근데 그 비료는 못 봤는데 비료 지대를 봤는데 얘가 비료 지대가 꽉가 돼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든 뭐 형태가 생기거든요. 얘가 소래를 소래를 대용하겠군. 대신하거든요. 소래를. 예, 네, 소래대. 그러니까 그거를 평소에 이렇게 똑똑똑똑 접어서 엮고 있던 거그 해치어 타면 막 강가를 향해서 막 뛴다고 그래. 뛰는데 내가 아까 받았던 그 넓적한 바위에 가잖아. 여기서 지하 꺼내요. 지하 꺼내고 지상 들어가면서 꺼내요. 뛰어가면서 그렇죠. 꺼내서 그냥 이게 탁 발라요. 넘어지면 또땅 봐야지. 넘어지니까 땅또 보고 그다음에 지하 짜고 입에다 막 이렇게 닦으면서 막 뛰거든요. 그다음에 그 강변에 딱 도착한 동시에 한번 웃긴다. 말아야 돼. 옆에 또
공부처 맞으면 못 있게 해서 다 이제 끈 만들어. 이거 풀어야 돼요. 끈으로 했던 거. 끈 가자마자 끈이 더 위험하죠. 바로 앉아요. 아, 그 바지 이게 끈 있는 거 딱 풀어놓고 그럼 벗겨지잖아요. 그럼 이제 막 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발로 이렇게 마저 벗고 그다음에 이빨 막 닫고 입에다 막 수세놓고 그다음에 그 주머니 소래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 이제 담아가지고 내가 씻어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헤우는 것도 깨끗한 물에 못 헤고 깨끗한 물에 이기다 그 비누 아까워가지고 비누 아까워가지고 깨끗한 물도 못 여기다 막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씻고 싶은 거 딸 벗을 거에서 딱 씻잖아. 근데 이것도 입고 있는 것도 더럽다. 그러면 물을 막 이다 채가지고 비누 같은 게 혹시 건사하겠으면 막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입은 채로 빨겠구만. 쫙 딱 빨고 딱 일어나고 좀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거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내 뭐 하는데 오늘 씻으려고 했는데 뭐를 뭐 놓쳤나 점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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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잖아. 그럼 이제 가잖아요. 가는데 이게 다 씻은 거니까 막 그 신발 그 절벅절벅해요. 다 젖어 있으니까. 물이 다 내려. 그리고 이 머리를 감은 것도 가면서 수건 갖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 참 기가 막히다 해야 되나. 난 그래도 나로 막 살진 않았는데 거기서도 뭐 저장하고 반장하고 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씻었다 하는데도 뭐 수건 딱 꺼내니까 이제 새까맣게 있잖아요. 깨 털어낸 것 같아? 이가. 이 작은 이가. 요만한 이 지우지도 않는 이가. 근데 내가 이제 기가 막힌데 어떻게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못해서 옆에 있는 저장 뭐 야 이거 내 수건에 깨반 누가 털어놓으면 내가 깨 털어놓으면 그랬거든요. 야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물 절벅절벅 한 대로 올라갔다가 거기 뭐라 신발을 또 그 신발장에다 너무 훔쳐가니까 다시 내 여기다 비닐에 또 꼭 싸서 젖은 신발을 젖은 신발을 머리맡에다 놨다가 그다음에 이제 내 발에서 마르는 거지. 네네. 그러면 저녁에 뭐 발이 불어가지고 있잖아 하얘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아 나 오늘 씻었지. 아 그래도 오늘 사람이다. 어제까지 짐승이었는데. 그러면서 사는 거지. 아 언니네 그렇게 씻는 거 가지고 전통했구나. 우리는 일단은 난 그렇게 씻는 거 그렇게까지 전통은 안 했어요. 근데 물은 적어 가지고 우리는 방에서 했는데 물 일 모여가는 날에는 물을 한 소량씩 딱 주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뭐 옷 빨래까지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머리다 이렇게 비누칠만 하고는 헤어지도 못하고 나오는 사람이 시간이 딱 있으니까. 예. 거기도 15분? 예, 15분. 우리 15분이 안 해요. 10분, 그, 언니네보다는 좀 작았어요. 그 다음에 물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물 한 솔에 가지고, 그, 다서 씻고 빨래하고 해야 되니까 물이 진짜 없었어요. 진짜 우리는 헹군다는 게 없었어요. 비누를, 그 비누물에다 건져내면 끝이지, 헹운다는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빨래 빠는 것도 머리를 빨고, 그 물에다가 그저 이렇게. 주물주물 한단 뿐이지 헤우고 이런 건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정도 됐어요. 피부병이랑 안 생기나. 그래가 나는 이상하죠. 먹는 물이 없으니까 가만히 먹는 물이 없으니까 그 모욕 탕크 있잖아요. 그 탕크에 그 물이 가는 그 모욕하고 그 소랭이를 막 먹 이렇게 한 소랭이 푸잖아요. 거기다가 그 물 이렇게 퍼서 먹는데 어디 병이 안 걸렸을까요? 너의 긴장 속에서 살면 병도 안 들어와. 피부병이라고 내가 있었던 정글이 교화서 때 돌았는데 어떤 데만 딱 났나 뭐 요런데 요런데 제일 연약한데 장단지 여기 뒤에 그리고 이렇게 뭐지 홍문이 여기 그러니까 멍기는데 땀 멍기는데 그러니까 야가 땅땅하고 빨개요. 그러니까 그 부위를 다치지 못해요. 너무 아파서 쓰리그 아파서 소름 돋는 약이 있었어요. 뭐냐 자체실이 있었거든요. 사람 자체실 자체실이 있고 거기다 여름에 사치실 자체가 엉성하게 만들어졌어요. 거기다 이제 쉬가, 쉬파리가 들어가 쉬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람 고기 먹은 쉬가, 뭐지? 그 구더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군의반 반장했었는데 군의반에 막 칠순매산한 할머니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 할머니랑 살아나가야 된다고 기를 쓰고 그거 먹었어요. 구워서 얘를 햇볕에 말려서 가루내 드시고 했는데 거기다 이제 절판을 올까? 야, 살고자 하는 오지는 누구를 못만가 평생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철판을 있잖아 이런 거 얻어다가 거기다 그 부더기를 올려놓고 말리거든요. 얘가 그 빈병을 고치는데 정말 일등 공신이었어요. 사람 시체에서 나온 부더기가 사람 맞아요. 그게 시체의 맞아요. 얘를 바르면 그렇게 뭐 베니실린 발라서 안 되고 안 되는 게 이거 바르니까 다 나아져. 그 사람 썩은 물도 그래요. 썩은 물도 나요. 이게 생지옥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도 우리 사체실이 있는데 사체 그 사람들이 죽으면 이렇게 말에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말에다가 엮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한 꼴에 못 나가니까 이렇게 썩은 물, 이렇게 썩은 물 흐르거든요. 흘러내리지. 예, 그 물을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낫더라고. 사체도 남자, 여자 갈라 안 넣거든요. 무섭지 않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한 데다 엎어놔요, 이렇게. 근데 그 시체 태운, 그니까 뭐 20구면 20구, 30구면 30구 이렇게 모이면 태우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얼어서 좀 괜찮은데 여름에는 통닭 냄새 죽여요. 근데 그때는 왜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기상할 때면 그 번호 부를 때면 이렇게 앉아서 번호 부르지 않고 이렇게 쑥 꼬꾸라지면 그거 죽었거든요. 근데 무섭지 않고 그 다치는 건 무섭지 않고 그다음 시체 더미 이렇게 했는데 혼자 옆에 앉아도 무섭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대들은 다 초인이었거든. 이제 나는 사람이 아니다. 정신이 진짜 그런 중요한 것 같아요. 극한 지역에 몰리면 이미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래 정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이 중요하지. 정신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씻고 버티고 씻고 버티고 지금 그 생활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씻지 못하고 그랬던 거. 그 안하게 이어 빈대요 다 있었나? 이 빈대 바퀴 벼룩이 다 있죠. 그럼 하긴 뭐 사람 살림집이도 있었으니. 나 머리랑 보면 그 앞에 머리 세타야 머리 하얀 하얗거든요. 머리 하면 저기 저 사람 저기 머리 흰 머리 나왔나 이랬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썩여 이렇게 줄 쭉 썼더라고요. 썩여 줄이 쭉 써가지고. 썩개가 사람이 진을 빨아먹느라고 바퀴는요. 내가 오늘 삽질하다 여기 딱 뜯겼잖아. 그럼 와서 저녁에 살을 갖다 먹어. 아니 근데 교도소 바퀴고 지금 그 빈대고 왜 그 살 완전히 악착하다는 거는 그 북한을 닮아가지고 그 살을 뜯어 먹어요. 피를 빨아먹는 게 살을 뜯어 먹어요. 북한의 모든 유해충들은 악랄하기 그지없어. 애들도 굶었기 때문에. 파리 봐. 네 맞아요. 못 잡아 안 찌를 않아. 이것들이 신경이 나가지고 사람 누부면 달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북한에는 뭐 하늘이 됐든 땅이 됐든 사람이 됐든 산천이 됐든 다 불행해요. 다 불행해. 김일성 족속이 그렇게 만들었어. 야. 난 교도소 생활하면 또 잊혀지는. 뭐야 잊혀지는 게? 그거 우리 감방에 있던 애인데 같은 교도소 감방에 있던 애인데. 결핵에 걸려가지고 결핵방에 갔댔거든요. 근데 하나리는 그 출력 올라갔다가 돌아오니까 죽었대요. 그래 왜 죽었나 하니까 물어보니까 그 결핵방 그 변속관에 이렇게 쥐새끼가 빠져 죽었거든요. 그 쥐를 이렇게 건져먹으려고 예, 하다가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하면 가 인상이 이렇게 막 남아가지고 엄청 매를 맞았거든요. 영양실조 걸려서 막 이거 훔쳐먹고 저거 훔쳐먹고 쥐를 몇 마리 잡아먹어봤댔어요. 그래서 이 위생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위생을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는 짐승이고 위생은 우리한테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니니까 철저하게 위생하고 거리가 먼 사람.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하 35도에 참 뭐 냉수에 이제 모여가다가 푹 많아서 그냥 그 자리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눈 감겨봤거든요. 아이고. 말이 안 나갑니다. 여성들입니다. 교화소에서 야 15분 내에 모욕하고 빨래하고 머리 감고 이빨 닦고 팽이처럼 야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역시 그래도 생명은 강합니다. 죽지 않고 기어코 살아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이쁘게 그 지옥에 같은 그 더러운 데서 귀엽고 살아나서 이렇게 이쁘게 번졌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게 감사를 표하게 되네요. 우리 정말 여기 왔으니 우리 사람이 됐어. 그럼요. 네. 인격 있고. 네, 진짜. 우리는 인품 있고. 우리는 먹이를 놓고 볼 때도 사람이 아니었고 위생을 놓고 볼 때도 우리 사람이 아니었고 생명권을 놓고 볼 때도 항상 위협당하면서 산 정말 헤매는 들짐승이었어. 잡힌 들짐승 아니면 헤매는 들짐승이었어. 김성일, 김가 일가의 정권을 수하는데 그냥 우리는 인간 하나의 부속품들이었지. 부속품이지. 말하는 도구들이고. 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모든 오늘 증언한 게 우리 이연주님이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은 우리가 이제 저게
고성란이 올리겠는데 여러분들 그 책을 많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짧은 시간에 말하자니까 역부족이네요. 예,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